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를 여행할 거예요. 스트라우프 수도원을 시작으로 체코의 랜드마크인 프라하 성당과 프라하 여행을 대표하는 카를교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스트라우프 수도원은 프라하를 여행하기에 훌륭한 출발 장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정을 시작한 이유는요. 이곳은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수도원이라 프라하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스트라우프 수도원은 문학박물관으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20만 권의 고서가 소장된 도서관이 고풍스럽고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스트라우프 수도원은 체코란 나라를 잘 대변해주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 수도원 자체는 다른 명소들처럼 엄청난 규모로 압도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아요. 다른 수도원들처럼 엄숙한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저 고즈넉한 분위기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스트라우프 성당과 전시관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예쁜 건물이 바로 성당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얗고 예쁜 성당은 멋진 포토존이 되어줍니다. 성당 바로 옆에는 수도원의 명물 사자상이 있습니다. 이제 스트라우프 수도원의 메인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이 작은 문을 지나가면 이 수도원의 뷰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프라하 전망을 바라보면 오늘 하루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고 행복한 기분이 될 거예요. 왼쪽으로는 프라하성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동유럽 특유의 붉은 지붕으로 덮여진 시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뷰가 있는 벨라비스타 레스토랑이에요. 하지만 레스토랑 바로 아래서도 프라하의 멋진 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답니다. 이제 프라하의 멋진 전경을 뒤로하고 프라하 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동유럽 여행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체코 프라하는 중세시대의 멋과 미를 고스란히 간직해서인지 다른 유럽의 도시들과 비교해봐도 더욱 낭만적인 느낌입니다. 스트라우프 수도원에서 조금 내려오면 프라하 외교부 청사인 체르닌 궁전이 나옵니다. 예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베니스 주재 대사였던 체르닌 백작에 의해서 완공되었어요. 현재는 체코 외교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는 어두운 표정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체코의 2대 대통령인 에드바르트 베네시인데 체코를 지키기 위해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항복했던 대통령입니다. 베네시 동상의 옆길로 가면 아름다운 종소리가 매력적인 로레타 성당이 나옵니다. 이 성당에서는 매시 정각마다 성당 탑에 있는 로레타의 종에서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종이 울리는데요. 단순한 종소리가 아니라 멜로디여서 듣기가 참 좋아요. 성당에 입장하면 성당 가운데에 작은 정원이 나오는데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꼭 들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다시 발길을 프라하 성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동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돌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시선을 잡아끄는 엄청난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의 정체는 바로 슈바르첸베르크 궁전이에요. 프라하에서 가장 비싼 건물로 알려진 이곳의 가격은 무려 4조 원이라고 합니다. 슈바르첸베르크 궁전은 정말 독특하고 럭셔리한 장식들로 가득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현재 이곳은 국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새긴 듯한 건물 외벽의 문양들을 보면 왜 이 건물이 프라하에서 가장 비싼 건물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슈바르첸베르크 궁전을 나와 프라하 성으로 이동해 볼게요. 사실 이동이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곳엔 체코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문화와 문화재를 잘 보존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동상이 있어요. 프라하성 입구에 있는 거인들의 싸움이라는 동상인데 특이한 점은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체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체코를 지배하던 시절 만들었던 동상이고 잊혀진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굴욕적인 조각을 해방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라하성 옆에는 체코 초대 대통령의 동상도 있어요. 프라하성 내부에는 체코의 상징과도 같은 성 비투스 성당이 있습니다. 완공까지 무려 600년이나 걸린 이 성당은 아주 높아서 웬만한 카메라로 한 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 비투스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압도적인 규모의 절로 숙연해집니다. 그 웅장함과 엄숙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당 안쪽에는 스테인드 글래스 기법으로 창문이 꾸며져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래스 창의 다양한 색상으로 투과되는 빛깔이 성 비투스 성당의 웅장함과 엄숙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이를 넘어 신성한 느낌마저 주는 듯합니다. 성 비투스 성당 바로 옆에는 체코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군인과 경찰이 지키고는 있지만 이렇게 관광객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집무실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경관을 가진 스타벅스 중 하나로 꼽히는 프라하성 스타벅스에 잠깐 들러 쉬었다 갈게요. 이곳 테라스에 앉아 내려다보는 프라하는 멋진 경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특유의 예쁜 빨간 지붕들이 중세 유럽의 느낌을 한층 살려준답니다. 오전 일찍부터 바쁜 여행 일정을 소화하느라 쌓인 피로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시원하게 날려보내며 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 재충전을 하고 다음으로 만나볼 명소는 네루도바 거리입니다. 이 길은 프라하성으로 이어지는 왕의 길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저 상점과 음식점만 줄지어 늘어서 있는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상점 입구 위에 붙어있는 장식들 때문입니다. 집 주소가 없을 당시 번지수 대신 집 주인의 직업을 상징하는 모양을 붙여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열쇠, 말발굽, 가위 등을 보며 예전에 이곳이 어떤 상점이었는지를 유추하며 이 길을 걸으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체코의 전통빵 뜨르둘로 맛집이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한번 맛보기를 추천드려요. 네루도바 거리를 그냥 예쁜 거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상점들이 많거든요. 이 길에는 루마니아와 이탈리아의 대사관도 있습니다. 네루도바 길의 끝에는 성 미쿨라세 성당이 있는데 모차르트가 이 성당의 오르간을 연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직도 성당 안에는 모차르트가 연주했던 오르간이 있고 종탑에 올라가서 프라하 전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올라가 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 오늘 일정의 마지막 까르교로 이동하고 있어요. 프라하는 메트로와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시설이 모두 잘 되어 있지만 웬만한 명소들은 걸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람, 자동차, 트램 중 우선순위는 트램이에요.
까르교로 가는 이 길에는 각종 상점들이 즐비해 기념품 쇼핑을 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체코는 확실히 물가도 스위스나 영국 같은 곳에 비해 저렴해서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들도 실컷 먹고 기념품도 잔뜩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미니 천문시계, 각종 마그네틱 등 여행 기념품도 좋지만 체코 하면 마뉴팩트라를 빼놓을 수 없지요. 그 중에서 마뉴팩트라의 맥주 샴푸는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제품이에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맥주 향이 날 것 같은 예상과는 달리 너무 향긋한 향에 반했답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체코의 상징 카를교가 나와요. 무려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이 다리는 프라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여행자들이 꼭 한 번 이상 들리는 다리입니다. 카를교에는 많은 동상들이 있는데 성 요한 네포무크 상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 소원 비는 것도 잊지 마세요. 프라하에 여행 오면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이곳에서 일출을 보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까르교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까르교 위에서 바라보는 불타바강 너머의 프라하의 전경과 프라하성은 사랑하는 연인과 꼭 함께 보고 싶은 장면이에요. 마치 동화와 같던 느낌의 도시는 해가 지면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어 갑니다. 불타바강에 비치는 까르교와 프라하성의 노란 불빛들은 마치 온 도시에 무드등이 켜진 듯이 더욱 로맨틱해집니다. 오늘은 체코 프라하를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중세를 고스란히 간직해 더욱 낭만적인 프라하와 함께 동유럽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